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대, 부대, 부산대 일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장학금이 어쨌네, 엄마 찬스를 썼네, 아빠 찬스를 썼네, 몽땅 다 거짓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 등산하고 오셨어요? 마이크. 자, 대표님 마이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원들입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과 좋은 곳으로 즐기러 가야 할 텐데도 힘들여 여기 모이신 여러분, 여기 왜 오시게 되었습니까? 검찰개혁 하기 위해서죠? 검찰은 왜 개혁해야 합니까? 검찰이 누굽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명박근혜 부패 권력농단 권력의 사냥개였죠.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사냥개 검찰이 자기들 왕국을 만들려고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도 깔아 뭉개려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의 이런 헛된 욕망이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용당합니까? 자유한국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탄핵 잔당입니다. 이름도 딱 맞지요. 자유한국당을 한국당이라고 언론에서 부르는데 뼛속 친일 토착 외구 정당이 걸맞지 않게 왜 한국당입니까? 자유당은 자유당은 그런대로 말이 됩니다. 자유당 친일파 세상 부활시켜 끔찍한 부패와 독재, 전국 각지에서 대량 살인을 일삼은 그 이승만 이기붕의 자유당, 그것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자한당입니다. 자유에서 자자를, 한국에서 한자를 떼서 자한당. 이걸 빨리 말해보면요, 자한당, 자한당, 잔당. 그렇지요, 잔당입니다. 탄핵으로 부서지고 남은 잔당, 군사독재의 잔당, 더 거슬러 올라가서 친일파의 잔당입니다.
요즘 말로 포창회구 잔당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을 생각해 보세요. 외국 본당 아베가 수출 규제라는 미명하에 경제 침략을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일본을 감싸고 돌았습니까? 조중동은 어떤 자들입니까? 일본은 힘이 세다. 일본과 맞서면 안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막말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총공세를 벌이고 추악한 전광훈 목사도 앞세우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저기 검찰청의 평검사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 잔당 자유당 무리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검찰은 또다시 사냥개 신세로 전락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도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지금은 자한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이 검찰을 이용해서 촛불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저들의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다시 자한당의 정권이 된다면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정의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 땅의 평화도 일본에 대한 민족 자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 나갑시다. 200만, 300만, 아니 1000만이 모여서라도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고 자한당 조중동의 반란을 깨부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먼 훗날 우리의 촛불이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위에 세워진 이 나라 한국의 주인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아낸 뜻을 담아 외쳐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뤄내자. 사법개혁 쟁취하자. 친일언론 몰아내자. 민주주의 지켜내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대 민주동호회 회원님께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